모아이 완성. 보이시나요? 모아이 재밌죠? 축하드립니다. 어떡해. 모아이 어떡해. 열심히 만들었는데. 이거 이대로 말려야겠다. 그 누워있는 모아이는 잘 누워 계세요. 보면 얘는 잘 말랐어요. 이제 뽑은 지 2주 정도 됐는데 얘는 그대로 잘 마르고 있고요. 이게 진짜 핵심인데. 근데 나는 그 쓰러진 모아이가 더 좋은 것 같아. 오늘은 새로운 자분의 작업실에 와 있습니다. 인사 부탁드려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도자기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이슬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구워주신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. 이거는 흙을 짰는데 응가. 근데 제가 이게 보면은 네네. 뭘 잘 말린 건지도 모르겠어요. 이거를 잘 어떻게 해야 잘 말린 네. 거예요? 잘 마른 거예요. 네네. 아 그래요? 네네. 얘가 그 문제의 아이. 뒤로 넘어갔던 그 문제의 아이. 여러분 여기 누워있는 모아이가 진짜 근데 제대로 잘 말랐어요. 그대로.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구워주신다니까 혹시 유약도 발라주시나요? 네네. 해드릴 수 있어요. 오 유약까지. 도자기 쓰레기통 쓰는 아이디어 어때요? 도자기 쓰레기통. 아 되게 잘 나왔네요. 얘는 좀 잘 나왔죠? 네 잘 나온 것 같아요. 3D 프린터스러운 작품. 와. 진짜 제일 이거 하나 살려가지고 모아이하고 요거 열심히 한 보람이. 이거 가마 구경시켜 주세요. 가마. 아 네네. 네. 오 이게 전기가마. 전기가마는 전기가마 요금이 엄청나지 않나요?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. 아 저는 이게 가정용에서도 쓸 수 있는 거여서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조금 튀기는 하는데 혹시 그래도 그렇게 예. 얘는 몇 도까지 올라가요? 아 올라가는 거는 제가 제일 최고로 올려본 건 1250도거든요. 근데 보통 1250도까지 올려야지 유약이 녹아가지고 소성이 돼요. 그래서 초발을 할 때 800도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다시 유약 발라가지고 1250도까지 올리는 가마예요. 네. 굽는 여기 이제 굽는 거는 네네. 한 번에 1200도가 막 올라가진 않잖아요. 얼마나 걸려요? 세팅할 수 있어요. 저는 한 시간당 한 160도 정도씩 올라가게 해놨거든요. 그렇게 대박. 네, 유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소성하는 그 승온 온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하거든요. 그래서 빨리 뭐 그래도 나름 실험하면서 만든 아이들이 다음번 영상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도 기대할게요. 네, 이거 똥도 같이. 아, 네, 똥 같이. 근데 얘네 지금 보면 흙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. 네네네. 이거 그럼 다르게 온도 구워요? 따로 구워요? 아니요, 아니면 같이 한꺼번에? 구워요. 같이 굽는데 이제 얘는 청자토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얘 유약을 똑같은 걸 발라도 이제 흙 색깔 때문에 아마 다르게 나올 거예요. 그래서 네. 제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으로 구워달라고 쫓아갔다가 그때 흙만 두들기다가 끝났던 작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지금 여기는 이슬 작가님의 부스이고요. 작품 중에 그래도 제가 가져간 게 구워졌어요. 네. 이게 그냥 한 번만 구운 거예요? 아 두 번 구운 거예요. 두 번 구운 거예요? 초벌하고 유약 바르고 그 다음에 두 번 구웠고 여기 뒤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바닥에 닿는 부분이라서 유약이 닦여 있어요. 여기 그러네요. 여기는 더 껍질껍질하고 네. 여기는 이제 광이 나는 것처럼 네네. 매끈매끈하고. 원래 제가 이게 이제 3D 프린터로 뽑았을 때 요 사이즈였는데 그거 그냥 그 모델링을 그대로 슬라이싱해서 이제 도자기 3D 프린터로 뽑았었고 얘가 구워서 진짜 홀쭉해졌습니다. 보통 이렇게까지 많이 줄어요? 구우면? 소지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수축률 한 30% 정도 보시면 돼요. 왜냐면 네. 초벌할 때 한 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약 발라가지고 재벌하면서 더 높은 온도에서 소성되면서 더 줄어들어요. 30% 진짜 네. 많이 준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손수 짜면서 만들었던 똥도 이거 너무 리얼리티 해줬어요. 너무 잘 나와서 흙이 청자토여가지고 네. 색깔도 그냥 따로 칠하지도 않았는데 아 이건 안 칠한 네, 거예요? 네, 이거 안 칠한 그 흙 그대로예요. 이게 좀 장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. 좀 꺼칠꺼칠한데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이제 3D 프린터로 제가 캔 커버로 뽑은 거고
얘를 이제 엄청 크게 확대를 해서 모델링을 그냥 키우기만 한 거예요. 그냥 어쨌든 얘는 두껍게 쌓이니까 키우기만 해서 만든 거 모델. 그리고 아 이게 아 뭔가 아쉬워 아쉬워 진짜 잘 나왔는데 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? 제가 잘못한 건가요? 아니요 이거는 그 마르는 과정에서 실금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유약 바르고 나서 재벌할 때 이제 수축률 문제로 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흙의 수축률이랑 유약의 수축률이랑 이렇게 막 다르니까 그게 안 맞으면 깨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실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마르는 과정에서 네. 이동 중에라고 실금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. 아 이동 중에도 네, 갈 수 네, 있구나. 네. 그래서 얘는 아쉽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.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예쁘죠.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패턴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음영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. 그래서 어떻게 잘 쓰고 계세요? 도자기 프린터? 아직 흙을 연구실 흙을 전육하는 게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도 제가 떠나고 나서 뭔가 성공하셨던데. 아, 네. 조금 네. 네, 제가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작업실에 놀러 가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워 주셔서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